진짜 피아노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들으면 되게 신기하죠. 진짜 피아노가 거의 똑같아요. 네, 들으면 에젠도르프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샘플러를 쓴 거예요. 아. 네, 신디사이저 연주한 거고. 근데 진짜 피아노가 소리가 좋게 나옵니다. 녹음을 하면 이렇게 돼요. 리얼 피아노를 녹음을 정말 잘해야지 소리가 잘 나오는데. 예예예. 예, 예, 예. 신디사이저 있는 베젠도르프 샘플 파일로 그냥 연주를 하는데 훨씬 레코딩이 더 진짜같이 들리게 되는 거죠. 레코딩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마스터링 된 2496으로 마스터링 된 파일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 예, 예. 음악을 듣는 예, 예, 예. 그 전 단계인 믹싱된 걸 들으실 건데, 마스터링과 믹싱의 차이는 이제 어떤 음악을 적정한 볼륨에서 제대로 듣는 게 마스터라고 생각하면 예, 예. 그 전에 이제 수십 개의 멀티 파일을 하나의 이제 음원화한 게 믹싱 파일이에요. 얘도 이제 믹싱된 것만 들어도 들을만한데 마스터링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마스터링은 믹싱된 걸 최종 레벨 보정을 한 건가요? 그때 예, 레벨 보정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EQ, 예, 예. 뭐 프리앰프, 네네네. 어떤 뭐 어떤 부스트 다 하고 마스터링만 어떤 이런 녹음실에서 마스터링만 따로 하는 녹음실들이 거의 존재를 해요. 아. 일반적으로 녹음실이라 그러면은 마스터링 안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마스터링도 그 대표님 직접 하시는데 네네네. 마스터링만 하는 녹음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리고 마스터링도 이제 유명한 데는 굉장히 비쌉니다. 네. 믹싱 엔지니어의 역량도 되게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마스터링이 유명한 스튜디오가 이제 뉴욕에 있는 스털링 사운드라는 녹음실인데 테드 젠슨이 거기도 엔지니어 한 8명 9명이 있거든요. 테드 젠슨이 치프 엔지니어인데 테드 젠슨 아저씨한테 오늘 마스터링 한다고 맡기잖아요. 네. 그럼 한 6, 7개월 뒤에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밀려 있죠. 아, 밀려서? 예. 네. 그럼 뭐 이런 뭐 유명한 것들 다 끝내합니다. A급들은. 믹싱은 한번 전에 마스터링 살짝 그 한번 볼륨감 비교만 네. 네. 믹싱 된 거 들어보십시오. 네. 같은 볼륨. 아, 예, 같은 볼륨이에요. 아까 다른 방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맥시는 맥시도 나쁘지 않은데 맥시이 더 높은 기술이에요. 맥시이 좋아야 마스터링이 좋게 돼요. 맥시이 안 좋은데 마스터링이 좋게 될 수는 없어요. 사실 되게 날 것처럼 들려요. 트랙이 기본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야 마스터링도 제작자 프로듀서가 의도한 대로 조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믹싱을 이렇게 했는데 마스터링에서 갑자기 아 그게 이쪽이 별론데 이쪽으로 올릴 수 없나 이게 안 돼요. 네. 그냥 그거는 원판이 좋아야 원판 불변의 법칙이네. 왜냐면은 레코딩 해놓고 믹싱할 때 어느 정도 가능해요. 왜냐면 믹싱의 단계는 밸런스를 맞추는 거 외에도 소스를 막 찌지고 볶는 양념하는 네. 역할도 다 들어가거든요. 어떤 뭐 이펙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효과를 준다든지 뭐 이상 기계음을 다시 넣을 수도 있고 막 거꾸로 할 수도 있고 웨이브를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줘서 믹싱을 하게 되는데 마스터링과 믹싱은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믹싱이 잘 된 거를 제작자가 얘는 조금 더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마스터링이 이제 그렇게 의도대로 되는 거지. 이제 레코딩을 한 트랙들 예. 레코딩을 한 트랙들을 한번 멀티로 들어볼까? 네. 믹싱 전 단계로. 잠시만요. 레코딩 아직 밸런스가. 아 밸런스가 안 맞아요. 네네. 잠시만 제가 잠깐만 하게.
잘 모르겠지만 듣기에 요거 바로 전께 명료도라 그래야 되나? 그게 훨씬 더 좋고 이거는 명료도가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해상도라고. 네. 예, 전 지금 왜 해상도가 안 좋게 들리냐면은 믹싱에서 해상도를 올린 거예요. 아, 믹싱 단계에서 해상도를 올릴 수 있습니까? 근데 레코딩에서 기본적으로 해상도가 나와야지 아, 예, 예. 믹싱에서 올릴 수가 있는. 근데 그거 나오냐 안 나오냐 기준은 귀로 판단합니다. 기계가 좋아서 해상도가 잘 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아. 그만큼 레코딩 엔지니어라든지 여기 스튜디오 엔지니어들의 어떤 매뉴얼이 해상도. 그러니까 해상도는 레코딩에서 해상도라든지 악기의 해상도는 어디서 나오냐면 악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마이크를 하는 마이크를 이걸 5cm를 대야 되는지 3cm를 대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작용을 많이 그게 장비가 아닌 네. 귀에 엔지니어가 네. 더 중요한 장비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 완전 네. 차이가 안 난다고 했을 때는 아, 기본적으로 이제 레코딩과 이제 레코딩에서 해상도를 만드는 싸움은 믹싱에서 이제 귀결이 되는데 레코딩에서 잘 받아놔야지 그 해상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 보컬 트랙을 네. 그 좀 보컬 트랙만 네. 그냥 본 레코딩하고 지금 들어간 거 하고 들어볼 수 있지. 레코딩하고 믹싱된 거 하고 보컬만. 보컬만. 네. 보컬만 네. 들어보세요. 레코딩 먼저. 점점 멀어져가는 길. 녹음실 가서 노래 부르면 이렇게 나와요. 아직도 나는 그때 그 마이크는 이거 텔레폰 캠으로 했나? 네. 아무 말 없이 혼자 일단 기본적으로 노래를 진짜 잘하신다 이건 나의 곁을 지켜주던 오케이. 이제 믹싱된거 점점 멀어져가는 기억에 아직도 나는 그때 그 날을 못 잊어 뭔가 잔향도 있고 예, 예, 뭔가 색칠이 예, 예. 좀 있는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오디오 하는 사람들이 뭐 아, 뒤 끄덤이 뭐 좀 잔향이 들리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 듣기에는 아, 무슨 소리를 뭐지 뭐 이렇게 저 다 만든 거거든요. 원테이크 그 장비 보컬 빼고 네. 한번 들어. 믹싱이요? 레코딩 한 거. 레코딩. 악기 소리 한번 들어. 그 콘트라 베이스만 한번 솔로로 해줘요. 이게 콘트라 베이스인데요. 여기 보면 원테이크로 녹음했기 때문에 드럼 소리가 살짝 들어가 있어. 같이 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럼 소리가 살짝 들리는 거죠. 다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베이스 기타도 이런 베이스냐, 일렉트릭 베이스냐, 베이스 브랜드마다 소리가 다 다르고. 그런 거를 조금 알고 들어가면 특성을 알 수 있죠. 소리가 어떻게 나와야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다. 오케이. 다시 마스터 한번 들어볼까? 최종 마스터. 기간이
코러스가 들어가는데 이런 게 들어가죠. 잘 안 들리잖아. 보컬도 이제 레코딩하고 아까 믹싱 됐을 때는 튜닝을 해요. 또 노래를 이제 기계가 아니니까 완벽하게 부를 수 없잖아요. 음정이라든지 약간씩 보정을 하는 튜닝의 과정이 또 있습니다. 오토튜닝이 아니고 사람이 이제 절대음감을 가진 엔지니어가 직접 튜닝을 해요. 이렇게 그걸 한 과정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멀티 원테이크 녹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멀티로 드럼만 따로 받고 드럼을 따로 받은 상태에서 이제 따로 나머지 악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드럼이 기계가 아니니까 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기계로 다 맞춥니다. 다 썰어가지고 딱 맞춰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붙여요. 예, 붙여요. 그래야지 이제 기존 드럼이 예. 옛날에는 그래서 연주 못하면 나 녹음하겠냐. 옛날에 그 아날로그로 다 녹음을 하니까 예. 틀리면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요즘이 아니고 뭐 20년 대쯤 됐어요. 막 썰어가지고 무조건 맞추게 되죠. 나중에 보니까 뭐 그냥 일반인들도 노래하면 막 음정 보정 다 해주고 가수처럼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톤 싸움이라고 그래요. 이제 노래도 음색 싸움. 음색이 좋아야지 잘 된다. 노래 잘하는.